힘들었을 때 나에게 참 위안이 됐던 위로가 됐던 가수로서 끝까지 남고 싶은 생각입니다. 음악적 영감을 준 사람은 사실 제가 기타하고 하모니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김광석 씨, 뭐 이문세 씨, 네, 그런 가수분들의 영감을 좀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의 노래도 또 많이 좋아하고 있죠. 제가 희망 노래 이성국이라고 항상 다니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거든요. 또 그런 것처럼 또 제가 김광석 씨, 또 이문세 씨의 멜로디 가사에 제가 또 많은 또 희망을 또 얻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의 의미들을 저도 같이 좀 느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늘 항상 저는 화끈하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음악으로서 소통하고 또 즐겁게 음악으로서 같이 웃고 여러분들의 웃음 한 번에 또 저는 또 더욱더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희망 노래 가수 이성국이 되겠습니다. 시간 참 빠르네요. 자꾸만 흘러가죠. 어느새 내 나이가 참 꿈 많았던 어린 소년, 겁이 없던 어린 소년, 그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. 어른이 되면 좋겠다,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꿈은 사라지고 내 앞을 가로서는 벽, 현실이란 벽과 마주친다. 나는 누구인가, 어디 향해 달리는가, 새삼스레 내게 묻고. 나는 무엇인가, 뭘 위해 사는 걸까, 답이 없는 질문이 슬퍼서. 오늘도 사라지고 내 앞을 가로서는 벽, 현실이란 벽과 마주친다. 난 누구인가, 어느 향해 달리는가, 새삼스레 내게 묻고. 나는 무엇인가, 무엇 위해 사는 걸까, 답이 없는 질문이 슬퍼서. 숲에 갇혀도 나는 약 꿈을 찾아.